만약 트랜스포머의 오토봇과 디셉티콘이 힘을 합친다면 퍼시픽림의 카이주를 교체시킬 수 있을까요? 리더인 옵티머스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오토봇은 디셉티콘에 저항하는 그룹이며 이들은 주로 자동차의 보습을 하고 있는 로봇인데 디셉티콘의 웬만한 로봇들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강하며 기체별로 무장과 전투 능력이 다른데 특히 옵티머스는 비행 무장부터 뛰어난 리더십과 전투력을 겸비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조력자가 있습니다. 오토봇과는 앙숙과도 같은 디셉티콘의 리더 메가트롤에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부하 중 쇼크웨이브는 강력한 로봇인 드릴러로 타고 다니면서 땅은 물론이고 초고층의 빌딩까지도 박살내버릴 정도입니다. 또한 어느 진영에도 속해있지 않은 트랜스포머 락다운도 있는데 옵티머스도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주력 무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퍼시픽림에는 외계에서 지구로 침략해온 거대한 괴물 카이주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여러가지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등급별로 크기부터 방어력과 기타 능력 등이 각기 다르고 5등급 이상의 카이주들은 다른 등급에 비해 월등히 강해 웬만한 공격으로 데미지를 입지도 않습니다.